아무도 모르는 속마음이 궁금한가요? 도통 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잠시 여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복잡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심리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색다른 마음의 지침서 심리 매뉴얼. 안녕하세요.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입니다. 반가워요. 심리 멘토 이돈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소라씨. 네, 2주일 만에 보는 건가요? 우리가 못 본 사이 4월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산다난했던 4월이었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저도요. 특히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마음이 아픈 4월이었죠.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한 일들이 많아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쉽게 정리할 수 없는 일이니만큼 더 신중하게 해야 하죠. 마무리를 짓는다는 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4월 마지막 날인 오늘만큼은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2015년의 4월은 마지막이지만 내일이면 5월이잖아요.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니 후회가 남지 않는 5월이 되도록 다짐을 하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럼 새로운 다짐과 함께 심리 매뉴얼의 7번째 장을 시작해 볼까요? 혜수의 다시 만나는 날엔. 자, 멘토 선생님, 오늘은 어떤 증후군을 소개해 줄 건가요?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입니다. 이름부터 되게 생소하죠? 네, 처음 들어보는 증후군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증후군이죠? 무드셀라 증후군은 추억을 아름다운 것으로만 기억하려는 심리를 말해요.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았던 일들만 남겨두는 거죠. 아, 좋은 추억만 간직하려는 증후군이군요. 그런데 왜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이 증후군을 발견한 사람 이름인가요? 네, 무드셀라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최장수 인물로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을수록 옛날 좋았던 일들만 회상하며 살았다고 해요. 이런 모습과 증후군을 연결시켜 무드셀라 증후군이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전 아직 무드셀라 증후군이 왜 마음의 병인지 이해가 안 가요. 추억을 간직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단순히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 일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을 바꾸는 게 문제가 됩니다. 즉, 기억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태행 심리입니다. 좋지 않은 과거를 좋았던 과거로 기억을 왜곡한다는 건가요? 네, 추억을 미화시킨다고 할 수 있죠. 좋았던 기억을 더 좋게, 나쁜 기억은 생각나지 않게 묻어두거나 좋은 기억으로 바꿔버리는 걸 말해요. 그렇게 자신이 만든 좋은 추억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지금의 모습을 잊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의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무드셀라 증후군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김종욱 찾기라는 영화랍니다. 김종욱 찾기라면 공유하고 임수정이 나오는 영화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영화에서 서지우라는 여주인공이 무드셀라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주인공이라면 임수정이 맡은 역할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무드셀라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노래 듣고 설명해 줄게요. 김종욱 찾기 OST로 공유가 부른 노래예요. 두 번째 첫사랑. 이상하죠. 예전에 난 떠나는 게 두려웠는데 그대와 함께라면 밤하늘 넘어 달나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와, 공유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그나저나 멘토 선생님,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주세요. 네, 소라 씨가 기억하는 서지우는 어떤 캐릭터예요?
김종호 찾기의 서지훈은 10년 전 인도에서 만난 첫사랑을 잊지 못해 다른 남자 만나는 걸 꺼려하는 캐릭터잖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서지훈은 마음속에 첫사랑을 간직한 채 살다 아버지의 권유로 첫사랑 찾기 사무소에 찾아가죠. 거기서 한기준 역을 맡은 공유를 만나 둘이 함께 김종욱이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서지훈은 김종욱을 찾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요. 알고 보니 서지훈은 첫사랑 김종욱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찾지 않은 게 이해가 안 되던걸요. 그리워하면서 왜 찾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첫사랑에 좋았던 감정과 운명적인 첫 만남을 계속 남겨두기 위해서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남자아이를 현재 만났는데 그 당시 기억하고 있던 그 느낌의 모습이 아니라 실망하는 경우요. 그래서 서지훈은 찾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 10년 전 그때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었는데 일부러 피하고 그 기억을 숨긴 거네요. 그렇죠. 김종욱 찾기에선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 증후군은 아까 말했다시피 현실 도피라고도 할 수 있어서 꼭 극복해야 하는 병이에요. 잠깐만요, 멘토 선생님. 그렇지만 가끔은 과거의 좋은 기억을 통해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무한도전의 토토가나 저번 학기 오디오 방송이었던 추억 대감기 같은 경우요. 네, 소라 씨의 말대로 추억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만 마냥 추억에만 기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니까요. 뒤를 보고 걸을 순 없잖아요. 그러네요. 영화 김종욱 찾기에서도 서지훈은 과거의 김종욱을 현재에서 바라보면서 끝을 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그녀처럼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1초만 지나도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이 훗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만드는 건 바로 나라는 점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 존 덴버의 투데이 들려줄게요. Today. 각양각색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심리를 극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상황극과 심리가 만나다 극적인 심리 멘토 선생님 오늘은 어떤 상황극으로 성격 유형을 알아보나요? 바로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수다를 떨기 위해 카페에 온 상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카페에 왔는데요. 시험 공부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말이죠. 도훈아, 시험을 잘 쳤어? 난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웠는데 넌 어땠어? 나도 어려웠어. 시험지 받자마자 머리가 하얘지지? 나도 그랬다니까. 외운 걸 다 까먹어서 결국 망쳤어. 그래도 시험 치기 직전에 본 부분이 나와서 그나마 나았지.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네. 나는 공부할 때 정리해놓은 종이가 없어져서. 아 맞아. 나도 평소엔 종이에 요약 정리하면서 외우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했더니 이렇게 망했나 봐.
그게 단순한데 은근 도움되는 방법이더라고. 그 정리한 종이가 없어졌을 때 진짜 깜짝 놀라서 온 방을 다 뒤졌었거든? 그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디 있었는지 알아? 응? 소라야, 내 말 듣고 있어? 응. 당연히 듣고 있지. 그런데 뭐라고 했어? 됐다 됐어.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저와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친구는 한숨 쉬거나 화를 내거든요. 이런 제 모습 도대체 무슨 타입일까요? 그리고 친구와 사이좋게 대화하는 방법은 없나요? 멘토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네, 상황극 잘 봤는데요. 친구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상황극 속 주인공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얼른 저분을 도와드려야겠어요. 자, 그럼 상황극에서 나온 친구는 어떤 타입인지 알아볼까요? 좋아요. 타입에 대해 알아보기 전 멘토 선생님이 지은 이 타입만의 특별한 이름부터 알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이번 타입은 오토바이 질주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도로 위에 많은 차들이 있어도 자신의 길을 가곤 하잖아요. 특히 자동차가 직진을 하거나 커브를 도는 것과 상관없이 오토바이는 가고 싶은 길만 갈 뿐이죠. 아, 오토바이의 특성을 이용해 자기 할 말만 하는 타입의 이름을 지었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름도 알았으니 이 타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라 씨 친구 중 오토바이의 질주 타입이 있나요? 사실 제 주변에도 상황극에 나온 친구와 꼭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소라 씨는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전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는 편이에요. 같이 대화를 해도 대화한 것 같지도 않고 지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소라 씨 말대로 일방적인 대화는 상대를 지치게 할 뿐 아니라 호감을 잃게 만들기도 해요. 사람과의 소통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단 거죠. 혼자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대화잖아요. 그러니 한쪽에서만 주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며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토바이 질주 타입에게 어떤 팁을 주는 게 좋을까요? 이 타입에겐 남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수필이나 에세이 같은 책을 추천할게요. 이야기 들어주는 거랑 책 읽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수필이나 에세이는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차근차근 보다 보면 남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점이라든가 깨닫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거죠. 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우쳐주는 방법이네요. 저도 혼자서 깨달을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자신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녹음하고 난 후엔 어떻게 하는 거죠? 대화 나눈 걸 들어보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신의 행동에서 잘못된 부분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그 점을 의식하며 대화를 하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하나하나 말해주는 것보단 스스로 깨닫는 게 더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이 타입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더 이상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닌 친구와 함께하는 대화를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오늘 선생님과 제가 추천해준 방법들이 상황극의 주인공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노래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문근 밴드의 바람에 날려. 기억 너머로 바람에 날려. 멘토 선생님, 아쉽게도 심리 매뉴얼이 마칠 시간이에요. 네? 벌써요? 네, 오늘 심리 매뉴얼에서는 영화 김종호 찾기와 연관시켜 무드셀라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오토바이 질주 타입과 그에 대한 적절한 팁까지 알아봤었죠? 네, 그럼 이만 심리 매뉴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멘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시다고요? 네, 동아인 여러분, 오늘은 4월달을 마무리하는 날이니 오늘 하루만큼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심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그리고 기술의 이민아 PD 수고하셨고요. 전 심리 매뉴얼 진행자 정소라, 심리 멘토 이도은이었습니다.